설경구 지연의 영화 역도산이 12월 셋째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도산의 박스오피스 1위는 지난 5주간 한국 영화가 한 번도 1위에 오르지 못하다가 차지한 것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역도산은 개봉일인 15일에는 1일 관객 수에서 오페라의 유령에 뒤졌지만 지난 주말까지 전국 75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으면서 오페라의 유령을 제쳤습니다. 제작비 110억 원의 역도산은 한국인이란 신분을 숨기고 일본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